네, 오늘 수업 내용은 스쿼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스쿼드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퀘스천 앤서링, 그 QA 테스트, QA 이 경진 대회를 위한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이 이름을 줄여서 SQUAD로, U가 소문자네요. 스쿼드라고 하는데요. 스탠퍼드 QA.com에 가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스쿼드 관련된 페이퍼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예, 스쿼드의 그 경진대회의 태스크는 리딩 컴프리헨션인데요. 리딩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을 보면 이렇게 지문을 읽고, 여긴 지문을 조금 짧은 걸로 했네요. 인피티어러지, 프레스피테이션 뭐 저거에 대해서 지금 비가 오는, drizzle, rain, sleet,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관련된 지문을 읽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What causes precipitation to fall? 그 기상, 뭐라고 해야 되나? precipitation을 강우, 강수. 어떤 눈비가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뭐 때문에 내려오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력의 작용으로 해서 내려온다라는 그래비티가 답일 텐데요. 이런 문제. 또두 번째 문제 예를 보면 What is another main form of precipitation? Besides drizzle, rain, snow, sleet, hail. 이게 뭐 drizzle, rain. 비보다 조금 더 잘게 오는 게 뭐죠? 이슬비? 보슬비? 이런 거고. 가는 비. 그다음에 눈, 뭐 진눈깨비, 뭐 헤일은 우박인가요? 이렇게 눈비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크고 작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거 외에 또 another main form이 뭐가 있느냐를 여기서 찾아보면 the main forms of precipitation includes drizzle, rain, grow, pear, and hail. 이게 뭐 진눈깨비인지 뭐 싸래기 눈인지 뭐 이런 거일 텐데요. 그라우펠이 여기서 빠져 있으니까 이 그라우펠을 정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두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그래비티라는 단어가 여기 지문에 있고요. 그라우펠이라는 단어도 여기 있고요. 뭐 있는 단어를 찾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단어가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상식을 통해서 knowledge base라든지 위키라든지 백과사전에 있지만 지문에는 없는 이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세 번째 문제를 다시 또 보시면 Where do water droplets collide with ice crystals to form precipitation? 이게 water droplets은 물방울이죠. 조그만 물방울이 ice crystal. 얼음, 크리스탈 얼음과 함께 충돌해서 뭐 강우 또는 강수가 되는데 어디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것은 구름 속에서 발생을 하죠. 뭐 이것은 이제 이것도 within the cloud가 여기 본문에 있긴 하네요.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이 정답인 경우도 있는데 이거 쉬운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문을 읽고 답을 찾는. 물론 정답을 찾을 때 이렇게 주관식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A, B, C, D, E 또는 1, 2, 3, 4, 5 이렇게 오지선다, 사지선다에서 찾는 그런 문제들도 섞여 있긴 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문을 읽고서 정답을 찾는 이런 문제를 Reading Comprehension Task라고 하는데 이러한 태스크를 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과정, 그리고 그 구축한 데이터에 대해서 딥러닝 기법으로 이제 베이스라인 퍼포먼스 실행도 해보고, 개선도 해보고,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문제는, 삼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네요. 자, precipitation이 fall 하게끔 만든 그 원인이 뭐냐인데요. 뭐 1, 2, 3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뭐 3지선다 또는 5지선다에서는 사실 랜덤하게 하나, 뭐 3지선다인 경우에는 랜덤하게
하더라도 3분의 1, 33.3%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렇게 선택 문제도 있고 주관식, 객관식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이런 그 reading comprehension을 줄여서 RC라고 하고요. 또 이제 우리는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이기 때문에 앞에 M을 붙여서 machine MRC, 그래서 MRC라고 하기도 해요. MRC 데이터셋과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 스탠퍼드 QA는 이건 이제 버전 1.0 중심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 10만 개 이상의 퀘스천들이 있고, 이 질문들을 크라우드 워커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든 거고,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상은 주로 이제 요즘 위키피디아가 가장 대표적인 지식 백과이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아티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딥러닝 모델로 실험을 해봤더니 머신러닝 모델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으로 F1 스코어가 51%, 베이스라인은 20%, 사람이 했을 때 휴먼 퍼포먼스는 86.8% 이런 정도로 정확도가 측정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예제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뭐 이미지넷, 대표적인 데이터셋들이,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죠.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이미지 프로세싱, 패턴 레코그니션 쪽에서는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경진대회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었고요. NLP 쪽에서는 펜트리뱅크가 대표적인 데이터셋이죠. 근데 이제 이 데이터셋들은 QA 태스크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스쿼드를 만들 거다 이런 히스토리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의 데이터셋의 단점이 퀄리티는 하이인 퀄리티, 퀄리티는 높지만 트레이닝 데이터로는 그 사이즈가 너무 적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데이터셋이 큰 경우에는 이 리딩 컴프리헨션 퀘스천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은 뭐큰 것도 있긴 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탠퍼드 연구자들은 트레이닝 셋이 매우 크면서 하이 퀄리티인 리딩 컴프리헨션 태스크용의 데이터셋을 만들 필요성이 발생했고, 스쿼드 V1.0이 있고 2.0이 있는데, 일단 버전 1.0은 107,785개의 question answer 페어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질문의 대상은 위키피디아라고 했었죠. 위키피디아에서 536개의 아티클을 선별을 해서 이 위키피디아 아티클들에 대한 질문을 약 10만 7, 8천 개 정도를 만든 거죠. 주로 스팬 베이스드 앤서네요. 스팬 베이스드 앤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강수강우 예에서 정답 단어 한개 또는 뭐 within a cloud처럼 두세 단어 또는 뭐네 단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여러 단어를 쭉 스팬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실제 본문에 나온 것의 일부분을 구하는 그런, 그래서 answer extraction인 거죠. 질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구성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주관식 문제들로 이 스쿼드 1.0이 구성되었나 보네요. 그렇고요. 여기서는 이제 스쿼드에 대해서 실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로 실제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앤서 타입들이 복잡하고 syntactic divergence가 많고, 그래서 실제 기기 학습으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정확도가 낮은 이유가 답안들의 유형들이 너무 복잡하고 컴플렉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문장의 구조를 주로 문장의 syntax라고 하죠. syntax structure. 문장의 구조가 너무 다양해서, 매우 다양해서,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 의해서 기계가 그 답을 찾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에 비해서 사람의 경우에는 휴먼이 답을 찾을 때는 이런 문제의 다양성, 문제 유형의 다양성이나 문장 구조의 다이버전스, 다양성들이 사람한테는 미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사람은 더 높은 정확도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스쿼드 데이터셋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쿼드 데이터셋은 크라우드 소싱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텐즈 인 패시지, 정답이고 있는 것을 추출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근데 이 스쿼드 외에도 다른 데이터셋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MC 테스트라든지, 뭐 에이지브라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퀘스천들을 만들 때 크라우드 소스를 했는지, 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또 이제 정답의 유형이라든지 특징이 뭐 리딩 컴프리헨션형인지, 뭐 리즈닝을 위한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 차이점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또 위키 QA도 있었네요. 2015년도에 트랙이라고 하는 정보 검색 경진대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그 트랙에 QA 트랙도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트레이닝 셋이랑 정답 셋을 배포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CNN 데일리 또는 CBT 이렇게 기존의 여러 가지 데이터셋하고 스쿼드 데이터셋하고 비교를 했는데 주로 큰 차이점이 이 사이즈 규모에 해당되죠. 스쿼드 데이터셋이 아까 10만 7,700 얼마였었죠? 약 10만 개 QA 페어인데요. MC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2,600개밖에 안 되고요. 엘지브라 셋은 514개, 사이언스도 855개, 위키 QA도 3,047개, 트랙은 1,470개, CNN CBT는 좀 크긴 하네요. 140만 개니까요. CBT도 68만 8천 개니까 스쿼드보다 훨씬 크긴 한데 이건 이제 조금 유형이 다른가 봐요. 이것도 이제 이 사람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 퀄러티가 아니라는 거죠. 퀄러티가 낮은.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이 퀄러티이지만 규모가 너무 작은 것들. 규모가 매우 크긴 하지만 퀄러티가 낮은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스탠포드에서 자기네들이 스쿼드라는 데이터셋을 10만 개 규모로 직접 구축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데이터셋들을 소개한 게 있네요. 600개, 660개 스토리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MC 테스트셋 등에 대해서 또 오픈 도메인 QA 트랙 아까 위키 QA가 있었죠. 그다음에 클로즈 데이터셋은 이 괄호 넣기거든요. 중간에 하나를 빼고서 그 괄호에 적합한 단어가 뭐냐. 그런 데이터셋들도 뭐 CBT라고 Children's Book Test 이런 것들이 있네요. 다음은 이제 이 10만 개 QA셋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이 위키피디아의 패러그래프를 가져다가 웹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여섯 명, 뭐 열댓 명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작업을 하는 작업해서 10만 개의 QA셋을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툴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웹에서 질문을 만들고 답을 달고 할수 있도록 웹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문제, 퀘스천을 여기에다 적고 또 답을 선택하고 뭐 이런 형태로 물론 이제 한 질문에 대해서 꼭 질문 하나만 만들진 않겠죠. 뭐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테고요. 이런 인터페이스 소개한 거고요. 그 이제 QA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three stages, 세 단계를 했다고 하네요. Curating passages. 위키피디아에 한만개 아티클을 탑만 개. 이게 아마 그 인기가 많은 사용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뭐 이런 탑만개 아티클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그 중에서 유니폼하게 랜덤으로 536개 아티클을 샘플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티클에서 536개에서 23,215개의 패러그래프를 다시 또 선별을 해서 이 패러그래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크라우드소싱으로 구축을 한 거죠. 구축된 것 중에서 트레이닝셋을 80%, 디벨롭셋을 10%, 테스트셋을 10%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크라우드소싱은 크라우드 워커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4분 동안에 각 패러그래프 4분 동안 퀘스천을 생성하도록 이렇게 했고 시간당 9불 최저 임금일까요?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구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additional answers 뭐 이건 이제 구체적인 문제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네, 데이터셋을 만들었더니 그러면 이제 이 answer들의 유형에 따라서 그 질문들 개수 그 QA니까 뭐 QA 개수 유형들이 어떤 유형들인지를 answer 유형에 따라서 분류해봤더니 날짜라든지 숫자가 달인 그런 퀘스천이 한 19.8% 약 20%네요. pronouns 고유명사에 대한 질문이 32.6% 대략 33이라고 한다면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는 고유명사가 답인 그런 질문이고요. 대략 20% 가까이는 숫자들이 답인 그런 질문들이고요. common noun phrase 두 단어 이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31.8% 이것도 대략 3분의 1 가까이 되네요. 물론 이제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proper noun이 noun phrase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이 중복 카운트를 안 했나 보네요. 전부 별도네요. 20%, 33%, 32%, 나머지 15.8%는 이제 형용사 구라든지 동사구, 그 다음에 절 등등이 15.8%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진대회에 참가를 한다면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답, 이 유형들을 잘 공부를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proper noun하고 common noun phrase 두 개만 합해도 63%, 63.4%네요. 거의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 튜닝을 한다면 이 유형이 많은 쪽에 튜닝을 하면 정확도를 좀 높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참고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는 reasoning, 이렇게 추론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reasoning의 유형에 따라서 lexical variation, 동의어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 또 lexical variation인데 world knowledge, 일반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 syntactic variation, 문장 구조 관련된, multiple sentence, 여러 문장에 걸쳐서 리즈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앰비규어스한 것도 있고 이렇게 리즈닝을 요하는 문제들은 주로 syntactic variation 관련된 것들이 64.1%네요. lexical variation이 33.3%. 이 두 개 합하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건 서로 중복이 되나 봐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리즈닝 관련된 문장들도 있고 여기 예를 여기 예전 문장을 들어봤네요. lexical variation, 그 동의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What is the ranking cycle? Sometimes called 잘못 읽었네요. Rankine cycle이네요. The Rankine cycle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 practical kindness cycle.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유형이라고 했었네요. 여튼간에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yntactic divergence, 문장 구조의 다양성 관련된 그런 문제 얘기를 보여드린 거고요. What department store is thought to be the first in the world? 어떤 백화점이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백화점으로 생각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sentence에서, 지문에서 Bainbridge is often cited as the world's first department store. 정답이
베인브리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부터 what department가 된다면 what에 해당하는 것을 베인브리지로 매치를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그러면 이제 두 개 문장의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해서 각 문장 구조를 매핑시키고 거기서 이제 what에 매핑되는 것이 베인브리지가 되어야 이 베인브리지를 정답으로 찾게 되겠죠. 그런 그 syntactic divergence. 그러니까 실제 이 문장을 보면 두 개의 문장이 구조가 매우 다르거든요. 만약 문장 구조를 what 대신 베인브리지만 넣은 그런 문장이라면 다른 것들이 렉스거리 그대로 다 일치가 되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문장 구조가 많이 다른 그런 문장으로부터 정답을 찾는 그런 문제 예를 보여드린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정답을 찾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뭐 슬라이딩 윈도우 베이스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실험을 통해서 그 10만 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랜덤 게스 슬라이딩 윈도우에 플러스 디스트 방법은 뭔가 모르겠네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휴먼 이렇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정확도를 측정을 했더니 이그잭트 매치인 경우에 디벨롭먼트 셋하고 테스트 셋 각각에 대해서 측정을 한 거네요. F1 스코어로 계산을 해본 거고요. 사람은 여기서 80%, 90% 정도 되는데 뭐 랜덤 게스는 정확하게 매우 낮을 수밖에 없겠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도 매우 성능은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래도 기계학습 방법인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을 취했더니 40%, 51%. 대략 휴먼보다 2분의 1 정도, 50%의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네요. 뭐, 이런, 하여튼, 이렇게, 뭐 answer type에 대해서도, 정답 유형에 따라서도, 각각, logistic regression 방법하고, human하고, 정답률을 측정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문제 유형에 따라서 데이트 같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정답 확률이 매우 높겠죠. 숫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numeric 수치 관련된 것들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Person name, location, person, 뭐 PLO 개체명인 경우에는 이 사람은 95, 94, 92 이렇게. 아더 엔티티까지 개체명들에 대해서는 사람은 매우 잘 맞추는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은 성능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다른 동사구 형용사구도 사람은 높은데 이 부분이 개체명보다 기계학습의 성능이 훨씬 안 좋네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아까 그 syntactic divergence, 전 세계 첫 번째 백화점이 무엇이냐라는 예를 들었었는데 그런 관련된 것에 대한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뭐 사람은 성능이 매우 좋은데 기계는 매우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휴먼의 경우에는 거의 90%대를 이렇게 유지되는데 여기서 syntactic divergence는 문장 구조의 차이가 클수록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성능은 계속 낮아지는 데 비해서 사람의 성능은 거의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된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쿼드에 대한 리더보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stanfordqa.com을 보시면 리더보드를 볼 수가 있죠. 소스코드하고 데이터들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 스쿼드 1.0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물론 스쿼드 1.0은 스쿼드 1.1로 발전이 됐고요. 개선되었었고요.
뭐 엔서들을 정답이 잘못된 것들 수정한다든지 뭐 저거 등이 이제 스쿼드 1.1로 오픈되어 있고요. 아까 스쿼드 1.1이 10만 개 정도였었잖아요. 거기에 스쿼드 2.0은 이제 53,775개의 unanswerable question들이네요. 이 크라우드 워커들에 대해서 질문만 만들고 답을 안 달았나요? 53,700개에 대한 QA셋을 스쿼드 2.0으로 구축했으니까 규모는 1.0보다 50% 반보다 조금 더 많은 분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스쿼드가 주로 이제 정답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정확한 정답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스쿼드 2.0은 53,775개에 대한 그런 설명이고요. 여기 패러그램이 other registration followed 어쨌든 조금 복잡하네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법률이 significant opposition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느냐, 그래서 이제 정답은 late or lose가 정답인가 봐요. 이게 지금 unanswerable questions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조금 애매한 정확한 정답들이 아닌 그런 것들 중심으로 그 스쿼드 2.0을 구성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가능한 정답이 late or lose일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얘도 What was the name of the 1937 treaty? 1937년 조약이 조약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이제 가능한 정답이 Bald Eagle Protection Act. 하여튼 이렇게 문제 유형은 비슷한데, 스쿼드 1.0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스쿼드 2.0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현재 머신러닝 모델이 66.3 F1 스코어, 이거 이제 초기이니까요. Human Accuracy는 89.5% F1 스코어고요. 2.0이 초기에 오픈됐을 때는 기계는 66.3%라고 했는데, 휴먼이 89.5%. 제가 두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리더보드에 들어가 보면, 기계가 휴먼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거의 비슷한, 이런 정도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여기서 66.3%, 그리고 89.5% 갭이 매우 줄어서, 이 갭을 줄인 그 테크놀로지가 주로 워드 인베딩 기법인 거죠. 볼트라든지 알버트, 엑셀넷 이런 최신 기법들이 1, 2년 사이에 개발되면서 휴먼 퍼포먼스하고 동일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즈닝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니게이션, 마인터님, 뮤추얼 익스클루전 뭐 이런 문제들도 섞여 있다라고 하고요. 이 문제들이 퍼센티지별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9%, 20% 등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거티브 이그샘플들에 대해서는 93% 정도가 unanswerable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 표에서는 스쿼드 1.1하고 스쿼드 2.0에 대한 비교표이고요. 트레이닝, 그리고 디벨롭먼트, 테스트 각각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 거네요. 모델들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실제 그 컨테스트에 참여한 경기를 참여했던 기법들인데요. 요즘 바이다프니, 뭐 도큐엘 뭐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물론 이제 최근에는 또 달라졌으니까 리더보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더니 원래 휴먼 퍼포먼스가 스쿼드 1.1인 경우에 EM 매저에서 82%, F1 매저는 91%였는데 2.0에 대해서는 그보다 86, 89 정도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시스템 머신인 경우에는 덕추의 L모기법을 이용했더니 EM 메저로 78.6, 82 그러면 매우 근접해졌네요. F1 메저로도 85.8, 91.2니까 6% 차이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스쿼드 2.0은 더 어려운 문제였었죠. 그래서 휴먼은 86, 89인 대비해서 기계는 65, 67. 테스트셋에 대해서는 63, 66. 이렇게. 즉, 스쿼드 1.1은 더 쉬운 문제라서 기계가 사람에 더 근접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었고, 스쿼드 2.0은 더 어려운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기계와 휴먼의 갭이 훨씬 큰 그런 걸알수 있죠. 네, 그 스쿼드 2.0하고 1.1 리더보드를 화면 캡처한 건데요. 지금 2020년 여기 4월 6일에 올라온 거네요. 지금 올해 초에 1위인 것이. 그래서 여기 1, 2, 3, 4위하고 이 서브미션한 제출한 날짜가 표현돼 있는데 여기는 다 2020년 4월 5월에 올린 게 2등이네요. 또 4월 그것도 5월에 올린 공동 2위라서 3위가 5월에 올라온 것이고, 3월에 올렸습니다. 2019년도에 올라온 게 6, 7위이고요. 나머지 10개 중에서 8개는 2020년, 2월, 3월, 5월에 서브미션한 것들이 스쿼드 2.0에 대한 1, 2, 3, 4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EM 메저하고 F1 메저의 휴먼 퍼포먼스가 86, 89였잖아요. 근데 지금 뭐 1등부터 10등까지 해도 모두 다 EM 메저든 F1 메저든 휴먼 퍼포먼스보다 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기계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그 참가 팀들이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틀로 쓰게 돼 있는데요. 1등한 팀은 SA넷 또는 알버트. 알버트 중에서 알버트를 이용하고 또 SA넷이라는 것을 합해서 같이 사용한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그 방법이 1등이네요. 2등도 같은 팀인데요. 아마 중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SA는 V2가 버전 2일까요? 어쨌든 그런 기법을 이용했다고 하고요. Retro Reader 3위, 앙상블 기법이고요. 공동 2위였죠. 3위는 Electra Alberts 사용했네요. Entity Span Focus라는 기법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여기 4위도 알버트하고 다프 베리파이어. 이 다프가 자주 보이는데 이 다프는 지금 요 핀간이라는 팀에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여기에 다프가 어떤 방법인지는 제가 찾아봤는데 구글링에서 찾아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름만 이렇게 사이트에 붙여놓고서 어떤 방법인지에 대한 소개를 안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베리파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알버트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다프 베리파이어 세 가지를 섞어서 혼합해서 앙상블 기법으로 했더니 성능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죠. 또 이제 7위 팀도 구글인데 알버트를 사용했다고. 이 친구들도 알버트 기반으로 앙상블 모델을 썼다고 하네요. 뭐또 공동 7위인 팀이 AA넷을 썼다고 하고요. 위트리더가 또 있네요. 이건 아마 같은 팀이죠, 그렇죠? 위트리더도 어떤 방법인지 이 개발자들이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알버트라는 월드 인베딩 기법이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알수 있고 거기에 이제 SA넷이라는 것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스쿼드 2.0에 대한 리더보드의 설명을 드린 거고요. 더 쉬운 문제들에 대한 스쿼드 1.1 리더보드. 이게 이제 리더보드에 2.0이 있는데 저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1.1도 있거든요. 1.1에서 앞부분만 스샷을 가져온 거죠. 여기서 원래 휴먼 퍼포먼스가 EM, F1 매도 82, 91이었는데 1등, 1, 2, 3, 4등, 뭐 거의 10등까지가 모두 다 휴먼 퍼포먼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보면은 블로크도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델인지 설명이 되어야 될 거고요. 엑셀에서는 최근에 나온 그런 조금 전에 알버트가 워드 임베딩 방법이었는데 워드 임베딩 방법 중에 엑셀렛도 유명한 방법이지. 하여튼 스쿼드 1.1에서는 엑셀렛 임베딩 방법이 훨씬 좋은 성능을 내고 있네요. 뭐 볼트 MySQL라는 모델이 있고요. 스팬볼트라는 것도 있고요. 볼트에다가 뭐 이것저것 혼합한 팀도 있고요. 볼트. 예, 그러네요. 이렇게 볼트 또는 엑셀렛이 이 QA 즉 리딩 컴프리헨션 태스크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즘 딥러닝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거기까지가 스쿼드 2.0, 1.1에 대한 소개를 한 거고요. 정리해보면 뭐 중간중간 얘기를 했는데 워드 임베딩 기법이 워드 투 백으로부터 패스트 텍스트도 있고 글로브도 있고 중간에 엘모가 있었고 엘모는 나왔다가 금방 볼트한테 밀려서 후퇴를 했는데요. 볼트의 전신을 니 엘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랭귀지 모델 기법. LM이 랭귀지 모델이죠. 근데 요즘 이제 볼트, 로버트, 알버트, 그다음에 엑셀렛, SA넷 이런 류의 워드 임베딩 기법들이 발전하면서 그 스쿼드의 리더보드의 휴먼 퍼포먼스보다 더 좋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 기법 중에는 그 볼트, 알버트에다가 바이다프 기법이 한때 한 1년여 전에 매우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조금 들어가 버렸네요. 어쨌든 이 바이다프는 어텐션 플로우, 딥러닝에서 어텐션 기법 많이 사용하죠. 양방향 어텐션 플로우를 이용하는 그런 딥러닝 기법하고 알버트하고 이렇게 결합하면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제 거기까지가 스쿼드였는데요. 스쿼드 외에 여러 가지 경진대회들이 많이 있어서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하고 마치려고 해요. 네, 이제 이게 paperswithcode.com 네, 이 사이트를 보시면 컴퓨터 비전 관련된 그 챌린지 경진대회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비전이니까 이미지 프로세싱 쪽이죠. Semantic Segmentation, Image Classification, Object Detection, Pose Estimation, Image Generation 들이 유형별로 Semantic Segmentation은 리더보드가 33개나 되네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리더보드도 52개가 되고요. 오브젝트 디텍션도 54개 이렇게 이미지 처리하는 사람들이 경진대회, 오픈 경진대회죠. 아무 때 리더보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자기가 개발한 시스템을 서브미션해서 그 성능을 측정하고 이제 1, 2, 3, 4등 이렇게 성능이 좋으면 순서가 바뀌는 이런 그런 형태의 오픈 경진대회인데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기 이제 모두 707개의 태스크가 있네요. 이미지 처리 관련된. 또 이제 NLP 관련된 경진대회들은 259개의 태스크 매우 많네요. 그중에서 이제 유형별로 기계 번역에 대해서 43개의 리더보드가 있고, 랭귀지 모델링에 대한 것도 8개, QA 부분도 46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도 23개, 텍스트 제너레이션 관련된 이런 경진대회 27개 이렇게 많은 이런 경진대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